큰 학원 시험. 하늘이 흐린 동싯달의 저녁도 거의 어두워진 무렵, 푸른 박공집의 부엌에는 난로불만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다. 애는 난로 곁에 융단 위에 웅크리고 앉아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고 있었다. 읽고 있던 책은 마루에 떨어져 있었고, 반쯤 열린 입술에 미소를 살포시 띤채 애는 꿈에 잠겨 있었다. 산뜻한 무지개와 같은 환상 속에서 번쩍이는 스페인 성이 나타났다. 그때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모험이 N에게 부딪혀왔다. 이 모험은 모두가 승리로 끝나고 현실의 세계에서와 같이 N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없었다. 말이라는 사랑이 깃든 눈으로 N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런 표정은 지금과 같이 난로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어두컴컴한 곳에서만 볼수 있는 것이었고, 환하고 밝은 곳에서 말이라는 결코 애정을 담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표정에 나타나지 않았을 망정, 깊고 뜨거운 애정으로 이 홀쭉한 회색빛 눈을 가진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응석을 받아주진 않나 조심을 할 정도였다. 앤, 조금 전에 네가 다이애나와 놀러 나간 사이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어. 자기도 모르게 말이라는 말을 하고 말았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필립스 선생님이 그만둔 뒤에 새로 온 선생님이었고, 명랑하고 따뜻하고 밝은 성격이어서 곧 모든 학생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특히 애는 이 선생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며 그녀의 감화를 받아 꽃이 피어나가듯이 좋은 처녀로 자라가고 있었다. 애는 마리라의 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나 한숨 지으며 꿈나라에서 현실로 되돌아왔다. 어머나, 그래요? 선생님께 미안한데요. 다에나와 바로 옆에 있는 유령의 숲에 갔다 왔어요.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스테이시 선생님은 무슨 일로 오셨죠? 네 일로 오셨어. 스테이시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서 퀸 학원 수험 준비를 할 사람을 위해 반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구나. 방과 후 특별 수업을 해주시겠대. 그래서 우리가 너를 그 반에 넣을 수 있는지 메슈 아저씨와 나에게 물어보러 오셨단다. 넌 어떻게 생각하지, 앤? 퀸에 가서 교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생각은 없니? 말이라, 아주머니. 앤은 고쳐 앉은 후에 두 손을 꼭 쥐었다. 그것은 바로 제 평생의 꿈이었어요. 이 6개월 동안 말이에요. 루비와 제인이 입학시험 준비 얘기를 꺼낸 후였어요. 그러나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꼭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앤드류스 씨가 말씀했지만 프리시가 졸업할 때까지는 115불이 든대요. 돈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메슈 아저씨와 내가 너를 맡았을 때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훌륭하게 시켜줄 작정이었으니까. 여자란 필요가 있게 되든 안 되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메슈 아저씨와 내가 있는 한 푸른 박공집은 언제나 너의 것이야. 그러나 알수 없는 게 세상이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게 뭐야. 항상 조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없어. 그러니 너만 좋다면 퀸 반에 들어가도 좋아, 앤. 마리라 아주머니, 고마워요. 앤은 마리라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녀의 얼굴을 애정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고마운 일은 없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메슈 아저씨와 마리라 아주머니의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기하학은 어려워서 큰 기대는 못하겠지만 그 밖에 다른 과목이라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너라면 꼭 잘해낼 거야.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이라는 N에 관하여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들려주고 싶지 않았다. 허영심을 부채질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갑자기 책에만 붙어 있지 않아도 좋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다. 아직 시험까지는 1년 반이 있잖아. 그러나 조금씩 시작해서
내가 스테이시 선생님은 아니지만 기초를 단단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지금보다 훨씬 공부하는데 신이 날것 같아요. 애는 기쁜 듯이 말했다. 평생의 목표가 생겼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일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어디까지나 관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에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목표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확인한 후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스테이시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일 거예요. 아주머니, 정말 고상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곧퀸 반이 편성되었다. 길버트, 앤, 루비, 제인 이외에 존 파이와 차리스톤, 그리고 무디스파 존, 맥슨 등이 들어왔다. 다이애나는 양친이 퀸에 넣을 의향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일은 앤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었다. 어린 미니메이가 후두염에 걸린 밤 이후부터 앤과 다이애나는 무엇이든지 같이 나누어 왔다. 퀸반이 시작되고 학교에 남아 특별 수업을 받은 저녁, 앤은 다이애나가 다른 애들과 걸음걸이가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여 당장에 다이애나의 뒤를 따라 쫓아가고픈 충동이 일어났다. 눈물이 솟아나와 당황해서 펼쳐놓은 라틴어 문법책으로 얼굴을 덮어 눈물을 감추었다. 이런 슬픔도 있었지만 겨울은 유쾌하게 지나고 애는 전심전력 공부에 열중했다. 애는 행복했다. 재미있는 책을 읽었고 주일 학교 합창부에서 노래 연습도 했다. 목사댁에 애란 부인이 있는 곳에서 즐겁게 토요일 오후를 보낸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앤도 모르는 사이에 봄이 또다시 푸른 박공집에 찾아오고 온 세상은 다시 꽃으로 덮이게 되었다. 수험 준비가 조금 지루해졌다. 다른 푸른 오솔길이나 목장 깊숙이 흩어져 가는 것을 퀸 학원 진학반 학생들이 교실 창 너머로 쳐다보고 있을 때 라틴어의 동사나 프랑스 말의 문제는 흥미가 없어지는 것이었다. 그처럼 공부만 하던 앤과 길버트도 싫증을 느꼈다. 곧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 눈앞에 닥쳤을 때 선생님도 학생과 같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 스테이시 선생님은 마지막 날 저녁 모두에게 말을 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공부를 잘했으니까 마음먹은 대로 유쾌한 휴가를 즐기길 바래요. 밖에 나가서 힘차게 놀고 내년을 위해 건강과 정력과 포부를 저축해두는 거예요. 드디어 내년엔 입학시험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부터 이상한 풍문이 돌기 시작하여 모든 학생을 걱정시켰다. 그 풍문이라는 것은 스테이시 선생님이 내년엔 돌아오지 않는다. 고향 마을의 학교에 초빙되어 그것을 받아들일 작정이라는 것이었다. 학기 말이 되는 날, 퀸반은 조시가 이것에 관해 선생님의 의향을 확인하려고 물었을 때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대답을 기다렸다. 저 돌아올 거예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말했다. 다른 학교에 가려고 생각했지만 아버님이 돌아오기로 했어요.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마음을 뺏겨서 떨어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졸업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만세! 무디스파 존이 신기하게 감정을 나타냈다. 그후 일주일간 존은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색한 듯이 얼굴을 붉혔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애는 교과서를 모두 다락방 헌 가방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워 열쇠를 모포 상자 속에 넣어버렸다. 놀 때는 책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어요. 애는 마리라에게 말했다. 학기 동안 줄곧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이제는 이론을 늘어놓는 일은 진저리가 나요. 이번 여름은 정말 유쾌하게 보내고 싶어요. 아마 어린애로서 마지막 여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리라가 목요일에 후원회 모임에 오지 않았으므로 다음날 오후 린드 부인이 집에 왔다. 마리라가 후원회에 나오지 않으면 푸른 박공집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목요일날 매슈가 심한 심장 발작을 일으켰어요. 하며 마리라는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젠 완전히 나았어요.
그래도 전보다 자주 발작이 일어나서 걱정이 돼요. 의사들은 기분을 자극하는 일은 피하라고 말하였지만, 매슈는 절대로 스스로 자극을 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힘든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매슈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 모자와 든 것을 여기 놓아요. 레이첼 부인, 차를 듭시다. 그럼 차나 한잔 들고 갈까요? 레이첼 부인과 마리라가 좋은 기분으로 객실에 앉아 있을 동안 앤은 차를 끓이고 뜨거운 비스킷을 만들었다. 그 비스킷이 보기에도 불룩하고 하얗게 일어났으므로 레이첼 부인까지도 감탄했다. 앤도 이제 좋은 애가 됐어요. 레이첼 부인은 앤의 접대를 받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녁 때 오솔길 끝까지 마리라는 레이첼 부인을 바래다 주었다. 이젠 제법 도움이 될 테지요. 그래요. 지금은 아주 침착해져서 의지가 돼요. 무엇을 시키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3년 전에 왔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라고 레이첼 부인이 말했다. 정말 저의 골래던 꼴은 잊지 못해요. 그날 밤 집에 가서 토마스에게 말했죠. 자, 봐요, 토마스. 마리라는 머지않아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테니. 라고요. 그러나 제 생각이 틀렸지요. 토마스는 착각이어서 좋았다고 기뻐해요. 마리라 여사, 나는 그 흔한 자기가 틀리고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은 아니에요. 내가 N을 잘못 본 것에는 틀림이 없지만 무리는 아니었어요. 따져보면 저희같이 이상하고 당돌한 앤또 없을 거예요. 이 3년 동안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특히 자태가 그래요. 정말 말끔한 처녀가 됐어요. 그러나 굳이 흠을 잡자면 저렇게 창백하고 큰 눈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다이애나나 루비 같이 터질 듯이 혈색이 좋은 편이 훨씬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어쩐지 모르지만 두 애들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하자면 활짝 핀 빨간 자기약과 나란히 있는 흰 수선화 같다고나 할까요? 합격자 발표. 애는 여름을 마음껏 즐기며 보냈다. 산책, 노젓기, 딸기 따기, 공상 등 갖가지 자유로운 생활을 보냈으므로 9월이 되었을 때 눈빛은 생기로 반짝이고 몸짓은 민첩해지고 마음에는 또다시 포부와 열의가 넘쳐 흐르게 되었다. 저는 또다시 전력을 다해서 공부해야겠어요. 애는 다락방에서 교과서를 내려오며 말했다. 아버님 학교에 돌아온 스테이시 선생님은 학생들이 모두 다시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특히 퀸반은 전쟁에 대비하는 용사의 자세였다. 이미 그들 앞에 무서운 입학시험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만일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그해 겨울 동안 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겨울은 유쾌하고 바쁘고 즐겁게 날아가듯 지나갔다. 봄이 되어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파랗게 갠 하늘과 싹이 트기 시작한 풀이나 나무가 앤의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앤은 아쉬워하면서도 그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마음을 모아 공부에 열중하려고 했다. 봄은 몇 번이고 돌아올 것이지만 만일에 입학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봄을 즐길 수 없게 된다고 앤은 생각했다. 6월이 되고 학기 말이 되는 동시에 스테이시 선생님의 아본리 학교에서의 지도도 끝을 맺었다. 그날 저녁, 앤과 다이애나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흠뻑 젖은 손수건을 들고 돌아왔다. 만사가 끝장이 난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이애나는 빨개진 눈에 연신 손수건을 갖다 대며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나보다 반도 쓸쓸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번 겨울에도 돌아오지만 난 영원히 그 그리운 학교를 떠나잖아.
만일에 운이 좋다면야. 조금도 전과 같진 않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그리고 너도, 제인도, 루비도 대부분 없게 되잖아. 나 혼자서 앉아 있어야만 되잖아. 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 두 줄기의 큰 눈물방울이 다이애나의 뺨을 타고 흘러떨어졌다. 제발 울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 눈물도 그치질 않아. 완전히 기운을 차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기운을 차려야지. 결국은 나도 신학기에 또 학교로 오게 될 거야. 아무래도 낙제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 그렇지만 넌 스테이시 선생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치렀잖아. 하지만 그때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었거든. 진짜 시험엔 그렇게도 안될 거야. 나도 너하고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다이애나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매일 밤 벼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럴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이젠 더 이상 책을 펼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저 필요한 머리를 혼란시켜서 더 해가 된다고 하셨거든. 시험 보러 읍에 나가 있을 동안 나에게 편지해줘. 다이애나가 말했다. 내가 화요일 밤에 첫날 시험을 어떻게 치렀나 편지할게. 애는 다음 월요일 읍으로 나가고 약속한 대로 화요일 날 다이애나에게 편지를 썼다. 그 편지에는 시험의 정도와 같이 간 아본리 학생의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곧 시험은 끝나고 애는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그렇게 피곤해 보이진 않았으나 전력을 다했다는 뚜렷한 만족감이 엿보였다. 애니 푸른 밧공집에 도착했을 때 다이애나가 기다리고 있었다. 앤, 잘 돌아왔어. 네가 읍에 나간 후몇 년이 지난 것 같아. 어땠니, 앤? 기하학을 빼놓고는 모두 잘한 것 같아. 기하학은 어쩐지 틀린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 이 세상에서 푸른 밧공집처럼 좋은 집은 없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 모두 붙을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꽤잘본 모양이야. 그러나 결과가 발표될 때까진 아무도 알수 없잖아. 아직도 두 주일은 있어야 한대. 생각해봐. 두 주일 동안 불안한 기분으로 지내야 한다니. 나푹 잠이 들어서 발표가 끝날 무렵에 깨어났으면 좋겠어. 다이애나는 괜찮아. 모두 붙을 테니까 걱정할 것 없어. 라고 말했다. 나 말이야. 상당히 좋은 성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떨어지는 것이 좋겠어. 라고 애니 말했으나 그것은 길버트보다 좋은 성적이 아니라면 붙기는 붙었더라도 화가 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다이애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애는 시험 기간 중전 신경을 긴장시켰다. 길버트도 그러했다. 두 사람은 읍에서 몇번 만났으나 서로 모른 채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애는 더욱 머리를 식혀들었으나 속으로는 길버트를 만날 때마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서 그를 능가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던 것이다. 그러나 애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려고 하는 데는 또 다른 동기가 있었다. 메슈 아저씨와 마리라 아주머니를 위해 그것을 바랬다. 메슈 아저씨는 애니 늘 섬학생 중에서 1등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 것은 물론 생각도 못할 일이지만 적어도 10위 이내에 들어가서 메슈 아저씨의 온순한 갈색 눈이 의기양양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애는 열렬히 원했다. 두 주일이 끝날 무렵에는 앤도 조시나 루비와 같이 안절부절 못하는 폐와 함께 우편국 주위를 방황하고 떨리는 손으로 샤로트타운 일보를 펼치고 입학시험 당시와 다름없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다. 길버트도 마찬가지였다. 3주일이 지나도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앤은 더 참을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소식이 들어왔다.
애는 시험의 고통도 이 세상의 노고도 잊은 채 창가에 앉아 기분 좋은 여름날의 황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있었는데 전나무 숲속에서 뛰어나오는 다이애나를 보았다. 손에는 신문이 펄럭거리고 있었다. 애는 벌떡 일어섰다. 신문에 무엇이 적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시험의 결과가 발표된 것이라서 애의 머리는 흔들리고 가슴은 아플 정도로 울렁거려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했다.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다이애나가 큰 방을 뛰어 건너와서 노크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앤, 통과됐어. 그것도 1등으로 말이야. 너하고 길버트 둘다 동점이었어. 그러나 네 이름이 먼저 있었어. 정말 기뻐. 신문을 테이블 위에 던진 후에 다이애나 자신도 앤의 침대에 몸을 던졌다. 숨이 가빠서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했던 것이다. 앤은 등불을 켜려고 성냥통을 뒤져서 6개비를 부러뜨린 후에 마침내 불을 켰다. 그리고 신문을 들었다. 그렇다. 앤은 합격을 했다. 그것도 200명 중에서 선두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순간이야말로 살아있는 보람을 느꼈다. 정말 잘했어, 앤. 가까스로 숨쉬기가 다소 수월해진 다이애나는 일어서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앤이 눈을 별처럼 반짝이며 넋을 잃은 표정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브라이트 리바로부터 이 신문을 가지고 오신 지 10분도 되지 않았어. 이것은 오후차로 왔으니까 여기엔 내일 우편으로 올 거야. 나는 발표를 보자마자 미친 사람 같이 달려왔어. 모두 붙었다고. 그러나 무디의 역사는 조건부였어. 조시는 3점 차로 위험했고. 그러나 앞으로 보라고. 필경 1등이 된 것처럼 뻑일 테니까. 앤, 1등이 돼서 어떤 기분이 들어? 나 같으면 기뻐서 미쳐버릴 거야. 그런데 넌 마치 봄날 저녁처럼 침착하구나. 마음속은 안 그래. 말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처럼 있지만 그것이 말로 나오지 않아. 잠깐 실례할게, 다이애나. 들에 나가 계신 매슈 아저씨에게 알려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알려주자고. 두 사람은 매슈가 헛간 아래에 있는 건초밭에서 건초를 묵는 곳으로 뛰어갔다. 때마침 린드 부인이 오솔길 옆밭 울타리에서 마리라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메쉬 아저씨, 저 붙었어요. 1등으로 붙었어요. 1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하는 마음뿐이에요. 라고 애는 외쳤다. 그렇구나. 내가 늘 말한 대로구나. 라고 매슈도 기쁜 듯이 신문을 펼쳐들었다. 네가 1등 하리라는 것을 나는 굳게 믿고 있었다. 꽤 잘했는데, 앤. 마리라는 앤을 극구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었으나 눈이 날카로운 린드 부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밖에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마음 좋은 부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랑스러움을 내뱉고 말았다. 앤, 정말 잘 해치웠어. 나는 먼저 그것을 칭찬해요. 앤, 너는 우리들 모두의 명예이자 자랑거리야. 기쁨에 넘친 이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목사 사택에서 애란 부인과 짧으나마 진지한 얘기를 나눈 앤은 집에 돌아와서 방의 열린 창가에 꿇어앉아 달빛을 받으며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희망의 기도를 드렸다. 여기에는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성스러운 염원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잠이 들었을 때 처녀 시절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 것이다. 퀸의 여학생. 그후 3주일 동안 푸른 박공집은 몹시 바빴다. 애네 퀸 학원 입학 준비 때문이었다. 앤의 준비물은 아름다운 것들 뿐이었다. 매슈가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었다.
말이라는 이번만은 매슈가 무엇을 사오든지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저녁에 말이라는 아름다운 푸른색 천을 안고 동쪽 방에 들어왔다. 앤, 이것은 수수한 사교복으로 어떠니? 예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별로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읍에서 저녁 파티에라도 초대받을 때 너도 말쑥한 복장이 필요하리란 생각이 들어. 제인도 루비도 조시도 야외복을 만든다고 들었거든. 나도 너를 남에게 빠지게 하고 싶진 않다. 이것은 지난주 에란 목사님의 부인하고 읍에서 같이 고른 거야. 그리고 에밀리 기리스에게 맞출 예정인데 어떠니? 에밀리는 안목도 좋고 솜씨 역시 비길 데가 없단다. 아주머니, 정말 멋져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괴로워지거든요. 푸른색의 옷은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에밀리가 할수 있는 모든 솜씨의 장식이 붙어 있었다. 애는 어느 날밤 메슈와 마리라를 위해 그것을 입고 부엌에서 처녀의 맹세를 암송해 주었다. 그 명랑하고 기운찬 얼굴과 품이 있는 몸가짐을 보고 있는 동안 마리라의 생각은 애니 푸른 밭궁집에 처음에 도착한 그날 밤으로 되돌아갔다. 누르스름한 다색의 형편없는 교직 옷을 입고 놀라움으로 질린 애가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비통한 표정을 보여주던 일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회상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저의 암송이 아주머니를 울렸군요. 라고 애는 유쾌하게 말하고 몸을 굽히며 마리라의 뺨에 키스를 했다. 이만하면 대성공이라고 할수 있죠. 너의 암송으로 해서 운게 아니야. 라고 마리란 말했다. 하찮은 시로 그렇게 약한 마음을 보인다는 것은 마리라에게 대단히 경멸적인 일이었다. 그저 너의 어릴 때 일이 생각나서 그런 것뿐이야. 정말 기묘한 꼬마였지만 언제나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커지면 괴로워. 그리고 그 옷을 입으니까 키가 크고 훌륭하게 보여서 어쩐지 아주 달라진 것 같아. 마치 아버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여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쓸쓸해지는구나. 애는 마리라 무릎에 앉아 두 손으로 주름 잡힌 마리라의 얼굴을 잡고 진지한 눈빛으로 부드럽게 마리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정말 조금도 변함없는 애니예요. 그저 가지를 치고 가지를 폈을 뿐이에요. 진짜 저는 그 뒤에 있고 전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모습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언제나 마리라 아주머니하고 메슈 아저씨하고 푸른 밭꽁집이 좋기만 한걸요. 애는 앳된 볼을 마리라의 시든 볼에 비비고 손을 뻗쳐서 메슈 아저씨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마리라는 이때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모든 것을 젖혀놓고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성질과 습관이 용서하지 않아 그저 자기 딸을 강하고 부드럽게 끌어안고 놓지만 않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눈에 눈물이 글썽여서 매슈는 집 밖으로 나가서 포플러 나무 밑으로 걸어갔다. 그렇지. 저 애를 저렇게 귀여워해 주지도 못했지. 라고 만족한 듯이 중얼거렸다. 내가 가끔 잔소리를 했어도 결국 그렇게 그 애가 귀찮은 존재는 아니었지. 저 애는 영리하고 깨끗하고 무엇보다도 애정이 있었어. 저 애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정말 저 스펜서 부인은 우리에게 고마운 과오를 저지른 거야. 운이 좋았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저 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 마침내 애니 읍으로 갈 날이 왔다. 9월 어느 맑은 날 아침, 다이애나와 울며 작별 인사를 하고, 마리라와는 덤덤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앤과 매슈는 마차를 타고 달려갔다. 앤이 떠나고 난 후, 다이애나는 눈물을 씻고 해변가로 사촌과 소풍을 가서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
마리라는 맹렬한 정열로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했으나 걸핏하면 눈물이 나와서 어떻게 할수 없는 절실한 생각이 가슴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날 밤 자리에 들었을 때 동쪽 방에는 이제는 활발한 딸의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자 참을 수 없는 비참한 기분이 들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슬프게 울었다. 앤과 그 밖의 아본리 학생은 아슬아슬한 시각에 닿아 서둘러 학원으로 들어갔다. 첫날은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지나고 모든 신입생들과 첫 인사를 하고 선생님을 소개받고 반을 편성했다. 애는 스테이시 선생님의 권고대로 1년 과정을 밟을 작정이었다. 길버트도 그랬다. 그것은 성적이 좋으면 교원 면허를 2년 걸리는 것을 1년에 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공부는 힘들었다. 다른 사람은 그런 야심이 없었으므로 2년 과정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애는 50명의 학생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을 때 참을 수 없이 쓸쓸함을 느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방 저쪽에 있는 키가 큰 갈색 머리의 소녀는 별 문제였다. 알고 있다곤 하지만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애는 깊은 절망감이 들었다. 그래도 애는 둘이 같은 반에 있는 것이 기뻤다. 지금까지의 경쟁이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이었고 이것으로 하나의 목표가 생긴 셈이 되었다. 길버트는 굳게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꼭 메달을 타려고 결심한 모양이야. 제인도 루비도 1년 과정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학생과 친구가 된다면 지금같이 남의 집 지붕에 있는 고양이 같은 기분은 들지 않을 텐데 여기 있는 어떤 소녀와 친구가 될수 있을까? 저 갈색 눈을 하고 있는 빨간 블라우스를 입은 아이의 인상이 좋아. 무척 건강해 보이는 애야. 그리고 저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는 창백한 애도 좋아 보여. 아름다운 머리를 하고 멋진 상상의 나래도 펼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두 애와 친해지고 싶어. 그러나 지금 같아선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 아, 쓸쓸해. 그날 밤 아직 저녁놀이 가시지 않았을 때 자기 침실에 혼자 든 애는 더욱 외로웠다. 애는 다른 소녀와 숙소가 달랐다. 애는 다이애나 아버지의 큰 어머니가 되는 조세핀 여사가 알선해준 하숙에 들었다. 조세핀 여사는 다리 집에 왔을 때 앤을 알았고 매우 마음에 들어해 이번에도 자기 집에 묵게 하고 싶었으나 학교에서 멀어서 좋은 하숙을 앤을 위하여 일부러 골라준 것이다. 앤은 슬픈 눈으로 좁고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푸른 박공집에 자기 방이 생각나서 울음이 복받쳐왔다. 그때 마침 조씨가 찾아왔다. 제인도 찾아왔다. 애는 향수병 고통에서 구제되어 셋이서 얘기를 시작했다. 학교 이야기, 아버님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조시가 퀸에도 결국 에이브리 장학금이 나오기로 했대. 오늘 그 통지가 왔어. 학교에서는 내일쯤 발표가 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꺼냈다. 에이브리 장학금. 그 순간 애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금세 야심의 지평선이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조시가 이 소식을 전하기 전까지는 애네 최고의 야심은 1년 뒤에 한 장의 지방 교원 면허와 거기에 금메달을 받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한순간에 애네 목표는 바뀌었다. 자기가 에이브리 장학금을 타서 레드먼드 대학에 들어가 가운과 대학모를 쓰고 졸업하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뉴 브란스위크의 어떤 부자 실업자가 죽었을 때 유산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아 성의 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그 처지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되어 있었다. 퀸 학교에 할당이 될지 어떨지는 의문이었으나 마침내 결정이 되어서 이 연말에 영어학과 영문학의 최고 성적을 낸 졸업생이 그 장학금을 받기로 되어 있고 1년에 250불씩 레드먼드 대학 재학 4년 동안 받게 되는 것이다. 애니 그날 밤 후끈 뺨이 닳아서 잠이 든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할수 있는 것이라면 꼭 그것을 타고야 말겠어. 라고 애는 결심했다. 내가 문학가가 되면 매슈 아저씨는 얼마나 좋아할까? 아, 야심을 갖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이렇게 여러 가지 목표가 생겨서 정말 기뻐.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좋아. 하나의 목표가 실현되고 나니 또 다른 더 높은 목표가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구나. 그렇게 열심히만 살수 있다면 인생은 얼마나 빛이 날까? 날이 갈수록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N은 곧 작은 그룹을 만들었다. 모두 N과 같이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풍부한 야심에 넘치는 학생들 뿐이었다. 빨간 볼의 소녀 스텔라 메이나드하고도 꿈꾸는 소녀인 프리시라 그란트하고도 친해졌다. 활달한 프리시라는 장난기가 많던 반면에 검은 눈동자의 스텔라는 N과 같이 조용하고 꿈과 환상에 충만된 기상을 가지고 있었다. N은 끝없이 열심히 공부했다. 길버트에 대한 경쟁의식은 아버님 시절과 다름없이 열렬하였으나 반에서는 그것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앤은 길버트를 넘어뜨리려는 생각은 없고 그저 호적수로서 당당하게 승리를 얻으려고 할 뿐이었다. 이제는 이 경쟁이 없어도 사는 보람이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가 빈 시간에는 학생들과 마음 내키는 대로 유쾌하게 놀았다. 봄은 누구에게 들킬세라 소리 없이 살풋살풋 다가와 어느새 아보니에서는 아가 위가 푸른 새싹을 돋우었다. 그러나 샤로트에서는 다가온 시험이 온통 학생들을 휘잡아서 봄도 새싹도 잠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한 학기가 벌써 끝난다고는 믿어지지 않아. 애니 말했다. 지난 가을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험이 네 주로 닥쳐왔거든. 얘들아, 나는 이 시험이 물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 저 밤나무의 큰 밤송이나 거리에서 동떨어진 안개 낀 푸른 하늘을 볼 때는 시험을 내팽개쳐 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어. 마침 모여든 제인이나 루비나 조시에게는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그녀들에게는 시험이야말로 늘 머리를 떠나지 않는 중대사였고 밤송이나 봄 안개 따위에 비교될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 일주일 동안 7파운드가 줄었어. 제이는 홀쭉해진 양볼을 만져보며 한숨 지었다. 꾸물거리지 말라고 자신을 힐책해봐도 소용없어. 자꾸 게을러지거든. 이렇게 퀸에 와서 돈을 쓰고도 교원 면허증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같으면 상관없어. 조시는 제인을 힐끗 쳐다본 뒤 눈을 내리깔고는 말했다. 만일에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와야지. 우리 아버진 나를 보낼 만큼 돈이 있거든. 앤, 프랭크 스토크리가 말했는데 트레메인 교수는 꼭 길버트가 메달을 딸 것이고 에밀리 그레이가 에이브리 장학금을 탈 것이라고 말했대. 그 말을 들으니 당장 두통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시? 하고 앤은 웃었다. 하지만 지금 같아서는 푸른 박공집의 아래 분지에 오랑캐 꽃이 활짝 피어있는 한 장학금이 누구의 것이 되든 조금도 상관이 없을 듯한 기분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노력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열심히 해서 이기는 것 다음에 좋은 것은 열심히 하고 지는 거야. 자, 이제 시험 얘긴 그만해. 저집 위에 푸른 하늘을 봐. 그리고 아버니의 어두컴컴한 밤나무 숲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 상상해 보자고. 졸업식 때는 무엇을 입을 거니, 제인? 이렇게 루비가 실제적인 질문을 하자 곧 복장 얘기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애는 혼자 창가에 기대어 저녁놀이 진 하늘을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청춘의 희망에 불타는 황금의 실로 미래의 꿈을 엮어 나가고 있었다.